안녕하세요. 산골 전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래간만이시죠? 저도 좀 이쪽 현장, 저쪽 현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끔 가다가 촬영도 좀 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10분 중에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는 주말주택이나 농막 또 전원주택 그런 거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내려와서 이사를 내려와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주말주택하고 농막하고를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농막을 주말주택처럼 생각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농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워낙에 또 요즘 농막이 대세고 그러니까 뭐 수도권 경기도에서는 일가구주택이 걸리면서 주택이 조그만 게 있어도 일가구주택이 걸리니까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쪽 강원도에서는 사실 엄격히 따지자면 일가구주택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평 넘어가지 않고 옛날에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면적 제한도 없어졌고 기준지가 2억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 4억, 일반적인 매매가 한 4억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일가구주택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일가구주택에 대한 경기도권에서는 웬만하면 다 걸리죠. 옹진하고 연천이라도 그쪽 몇 군데 외에는 다 걸리죠. 그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농막을 많이 차시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쉴 수가 있으니까 경기도 저렴하게 좀 즐길 수 있으니까 찾는 것 같은데 분명 오늘은 농막에 대해서는 FM 원론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막은 어떤 것인가 하고, 농막 설치 기준, 또 농막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신고 절차, 또 농막을 설치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오늘 갑자기 또 제가 이렇게 화면 앞에 섰네요. 자, 제가 하는 게다 맞을 순 없어요. 하지만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칭찬도 좀 해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점점 신이 나겠죠? 자, 농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농막은 엄격히 따지면은 정식 건축물이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자, 농막 설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꼭내 농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 농지가 아니고, 주인은 내 지인인데, 내가 농사를 짓고 거기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나도 농막을 거기다 한번 지어보고 싶다? 그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농막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내 땅이 아니어도 농막은 지을 수가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3년 만에 한 번씩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농막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거 조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다음 장에 가서는 신고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농막은 자 법으로 따지자면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농막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뭐냐?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라든지 그런 데 직접 가령 농기구를 보관한다든지 농사를 짓는 데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또뭐 저온 저장고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용도예요. 두 번째 가서는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분명히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이라고 적혀 있어요.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하는 데 쓰는 거나 농 작업자들이야 일하다가 잠깐 피곤하니까 잠깐 피곤할까 잠깐 휴식을 하거나 뭐 낮잠은 되겠죠? 취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어디에도 며칠씩 주무시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게 있느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주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연면적의 합계가 20평방미터,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러면은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예요. 근데 요즘 2층으로 많이 지어놓고 5m, 6m 막 올려놓는 그 불법 농막이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가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 나와보니까, 나와보지 않으시니까 5m, 6m 넘어가도, 4.5m, 5m, 6m 그렇게 넘어가도 지금은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신고할 때라든지 주변에 민원이 있을 때 이건 철거 대상입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지금 위법을 하고 그저 주택 비슷하게 정말 잘 지어진 농막 많죠. 그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층은 높이는 4m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4m 이내에서 1.5m 다락방을 놓고 뭐하고 다락방을 놓고 그러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러나 5m, 6m 넘어가서 정식 2층 쪽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가면 그건 철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막의 장점은 뭐냐? 첫째, 간단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 형질변경 허가도 필요 없고, 또 건축 허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이라는 거죠. 적은 돈으로. 내가 잠깐 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자면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거도 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2011년도 11월부터 농막 내에 11월부터는 그 전에는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 설치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11년부터는 전기, 수도, 가스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농막이 주거용이다? 주거라는 건 뭐냐? 낮에 생활도 하고, 밤에 잠도 자고 한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낮잠 허용되지만 밤잠이 허용이야. 엄격히 따지면 밤잠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공무원들이 일선 손이 딸리다가 보니까, 또, 농사 짓다가 보면은, 도시에서 내려와서 농사 짓다가 보면은, 잠깐 하루씩 잘 수도 있겠지 뭐 하고, 관대하게 허용을 해주니까 그렇지만은, 엄격히 법을 잣대로 잰다면은 저녁에 주무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농막 신고하러 갔을 때, 나 농막 설치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고 주말에 잠도 자고 가겠다. 그러기 때문에 농막 신고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정확하게 법을 알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이거 허가 거의 난색을 표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주말주택을 사용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허가받지 않는 주택을 지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신고하러 갔을 때에도 하루 이틀 쉬려고 집을 신고하러 왔다. 그거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거 허가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아까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한데 농막은 연면적 합계가 20평방미터 이내일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바닥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자면 3m, 6m면은 5.5평이에요. 3m이면 18평방미터니까. 그럼 2평방미터가 부족하죠. 그럼 5.5평이죠. 근데 엄격히 따면 3m에 6m 60까지, 6m 60cm까지 허용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대신 바닥 면적이 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또 조심할 점은 뭐냐? 데크를 조심하세요. 데크는 농막하고 일체형으로 된 건데 어떤 데 가면 데크를 못 깔게 돼 있어요. 데크를 못 깔게 돼 있으니까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가면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일체형으로 만들고 조립형으로 만드세요. 데크를.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은 뭐라고 말씀하신 철거해 주시고 그리고 농막 활용해도 되잖아요. 자,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그린벨트 내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 상 많으셨죠? 그린벨트 내에서도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도 진흥구역에서는 농막 설치 규정이 있어요. 설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은 2018년도 9월 21일부터 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액비저장소 중에서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막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하니까 잠깐 쉬는 것도 되겠죠.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가인농산물 시설, 그리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20평방미터 이하여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하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며칠 씩 와서 쉬었다 가시는 건 공무원이 그냥 묵인 해주고, 인력이 달지니까 일일이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민원이 발생된다면은 말씀드릴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린벨트 제한 내에서도 옛날에는 엄격히 막았죠. 그린벨트 내에서도 20평방 이내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는요,
법령에는 농업진흥지역 및 그린벨트 있는 농약 설치 가능 여부에서 공표가 된게 2018년 9월 21일 날 시행됐어요. 대통령 시행령 제29180호로 개발 제한구역 내에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농막 설치 허용하도록 별표 제5호 남옥 6항에 신설을 했어요. 이거 그린벨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법조항을 좀 암기해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핵심은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데 가면 그린벨트 내에서 농지 원부나 경영지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정말 농사를 짓느냐, 짓고 있느냐를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원부가 없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농지 원부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6평 이내는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 같은 데 농사를 짓거나 약간 지대가 낮은 데서 바닥에 콘크리트 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조심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나와서 보고 그랬으면은 이거 다 철거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하는 것은 나 지금부터 불법을 합니다. 내가 주거용으로 씁니다 하고 공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조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평방미터 이내 최고 층고 높이가 4m. 4m는 1층으로 보는 거거든요. 4m 넘어가 버리면 위법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락을 만들어서 1.5층 다락으로 만들어서 4m 이내에서 뭐 9평이나 밑에 6평, 위에 3평 다락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 밑에는 창고로 쓰고 위에서 잠깐 쉬는 거, 아니면 밑에서 쉬고 위에 창고로 쓰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됩니다. 뭐 9평이나 12평으로 해서 단지 4m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약간 주의할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농막을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보고, 농막은 이러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도 한번 제 경험담으로 얘기해볼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좀 힘이 더 나겠죠? 그러면 다음에 바로 또 한번 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고, 뻔히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또100% 다 옳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참작해서 들어주시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래도 제 경험담을 얘기했으니까 좀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